법성원용무이상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어경이라. 많은 법문 중에 제일 내가 좋아하는 법문이 이 대목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장자도 보이고, 하를 하고, 이것도 번거로운데. 에.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으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법성은 원흉에서두 상이 없다. 너와 나란 상도 없고, 생사라는 상도 없고, 법성은 육무이상 제법부동 벌레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병이라 깨친 자만 할 뻔지 나머지는 모른다. 한없이 되새겨도 또 해도 좋고, 이보다 더 좋은 법문이, 예? 예. 있으려마는 내가 오늘 이 법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고,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뜻이 적으면 적을수록 값지고, 소중해서, 예, 조사스님이나 우리 성절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진양성리의 염기미천이다. 진양성 안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거든. 근데 내가 천한 사람이 돼서, 듣는 사람들이 귀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비록 천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보답하고 스승의 은혜 보답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모든 행위, 특히 좋은 행은 부모보다 나아야 부모 은혜 보답하고 스승보다 나아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씀이라든가 행이라든가 수행매니 모든 것이 모범적이 돼야 되거든. 에, 그런 분 중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 많지만은 몇 분을 내가 그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 이번에 제가 그 중국에 가서 느끼고 또 보고. 했던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장 스님의 해상을 내가 갔거든요. 어, 평상시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법문 듣다가 어, 실제로 가 보니까 아주 그 어, 환희심이 나고 또 이것만은 우리 신도님들한테 에, 우리 스님들이 에, 좀 본받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에, 백장 스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문 하는데, 한 노인이, 노 스님이 나가지를 않해 법문은 다 끝났으면 나가야 될거아니요 그래, 스님, 어째서, 그, 스님은 거기 계십니까? 스님한테 내가 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전생에 내가 천백장이었는데 법문 끝나고 나서 제자가 묻기를 상상인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불락 인관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법문 잘못해서 내가 여운 몸을 받았어 그러니 큰 스님께서 어, 나이 법문을 좀 해달라고라거든? 그럼 그때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라겠어. 상상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불매인과 아니라, 인과에 매하지 않느니라이 대목에서 깨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 법문을 잘 듣고 내가 이제 여우 몸을 벗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우 죽은 소리가 막 나던지서 뒤산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도 있어, 그 여우 꿀이. 그 여우가 죽어서 그 여우 화장한 데도 있더라고. 법문 잘못해도 여우 몸을 받아. 더구나 법문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말 함부로 해서 되겠냐, 우리가. 그래서 그이 백장 스님의 유명한 것은 많은 것 중에서 그 우리 그가 본받을 점은, 일일 불짝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질 않아. 에큰 스님께서 항상 이 호미 자료를 안 놔줘요. 90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스님이 일하니까 안할수 없지 않아? 그리고 그 호미를 가서 그, 꿈쳐버렸어. 그리고 이그 공양을 안 해. 스님 공양하십시오. 너희들이내밥그것을 빼러 갔는데, 내가 어떻게 공양하겠느냐. 할수 없이 다시 내놨단 말이 있어. 그래서 유명한 백장 청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불교를 믿는 어디 곳이나 그 모범이요. 또 그때 그 정신으로, 어, 그, 사는 데는 불교가 용성하고, 청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살면은 부처님까지 욕되게 한단 말이요. 이건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이 일도 안 하고 밥값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오. 돈도 쉬우게 벌라고 공부도 쉬우게 하려고 그러고 인생을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오. 그래서 오늘 그 의상 스님도 이 백장 청교의 그정신으로 모두 다그 그 회상이. 이어져가야 된단 말이요 의상 스님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백장 스님의 그 정신으로 절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가 밥값을 안 했으면 굶어야 돼. 그 육조 스님의 그 제자가 많은 가운데 다섯 갈래로 이렇게 그 법이 폈는데그 중에 한 분이 청원행사 화택신의 남학회양 남양, 해충, 영가 스님, 이 다섯 분을 이제, 이제 법이, 에, 그, 퍼졌는데, 그 중에, 청원행사 스님의 제자, 석두희천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석두희천 스님 때문에, 에, 그, 청원행사가 더 빛을 발한 거예요. 아, 이렇게 제자들이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늘 큰 스님들도 많이 오셨고, 대중이 많아서, 어, 큰 스님들한테 법문도 듣고,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초심자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만나기가 쉽질 않네 그, 청원행사 스님 말씀을 좀 해야 되겠구만. 청원행사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그니까 육조스님께서, 너 사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제불입니다. 성스러운 일도 한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잡된 일을 했느냐? 성스러운 일도 한바 없거니 잡된 일인들 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벌써 그냥 수제자가 된거예요 말은 많이 안 해도 벌써 법긴 것을 알아보는 거라. 근데 그 제자, 석두, 어, 희천 스님이, 에, 3위로, 오, 어, 그, 있을 때요 육조 스님 밑에서 이제 3위로, 오, 어, 그 수행을 할 때인데, 육조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들라 하거든? 스님 나는 의하라고 스님이 이렇게 빨리 열반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심사거 하라. 살필 심자라고 하고 찾을 심자요. 생각사자, 갈것자 심사거 하라. 이 한마디 일러주는데 그것이 사무치게 에, 에, 그립단 말이오. 스님은 가셔버렸고 남는 거그 한마디 남어. 근데 이 석두시천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여. 만약에 보통 스님 같으면 옆에 노스님들한테 물었을 거 아니요? 혼자 이걸 해결해 무슨 생각을 살피고 무슨 생각을 찾으라는 말인고그 생각에 사무치기가 근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는 공부가 깊어져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니까 넉 나간 사람 같아 그래서 차가 좀 이상하다 그라 그래. 노 스님한테 일러니까 노 스님이 물어서 너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느냐? 아이 우리 큰 스님이 열반에 에, 드실 때 심사가라고 해서 그 생각하다가 보 그렇다고라 그다. 그 청원행사를 찾아가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 그래서 그말 듣고 행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에, 요새 걸어가도 한달 걸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린 내가 그 걸어갈 때 처음 길 아니요? 이 물어 물어 갈라 하면 그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요? 그건 6개월을 걸려서 그거를 가다시고 쉬고 가다시고 쉬고 하다 보니 그건 1년이 된 거예요. 그때 공부가 다된 거라 1년 동안에. 그인이그 청원 행사를 찾아가서 절을 올리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조개에서 왔습니다. 육조스님이 사는 산이 조개산이거든? 조개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뭐 가져온 것이 있겠냐? 그 말이거든? 그럼 뭐, 뭐, 때문에 조개를 갔느냐? 조개를 가지 않았던 들, 어찌 이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그 많은 수천자, 제자들을 다 제끼고 수제자가 된 거요. 에? 근데 그 노스님이 그 행사 스님을 찾아가라고 일러줬는데 육조 스님은 행사를 찾아가려고 하, 하지를 않 했어. 내가 관을 해보니 육조 스님은 부처님 아니여? 부처님께서 물으면은 누구 찾아가라 했겠냔 말이여. 그리워하고 보고 싶하는 어 그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 일러주지 않겠어. 상자도 여러 상자가 있는데, 누굴 찾아가라면 다른 상자가 어떻게 되냐말이요 더구나 부처님께서. 네가 보고 싶하고 그리워한 그룸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리해봐, 스스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누구한테 묻지 말고. 이걸 어쩌서 그랬는고. 일구월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탈이 깊어지면 자연이 정과해가 원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참부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깨친 사람도 있고, 풀 나는 것 보고도 그 깨친 사람이 있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아라그 말이요. 어? 그 청원 행사 스님 있는 절을 가보니까 길 안에 있는데 아주 좋아요. 수행자 공부 털어놓은. 근데 그 조사 스님 계신 그 탑에 까지 올라가 봤더니 조만한 동자가 그를 지키고 있어. 그래 너왜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있느냐? 제가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스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어째 하필 뭐이 절에 있느냐? 전생에 내가 청원행사 스님 밑에서 공하지 않았던데 어찌 내가 다시 여기서 있겠습니까? 그런다 올라가. 아이놈이 눈빛도 서로 있고 보통 놈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제, 우리 실크로도 사장하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늘 정진하고 있는데, 그 놈이 그 땅바닥에 저리래날 보고. 그래, 내가, 앞으로 큰 스님이 되게 하는데, 내가 이것도 만나 것도 인연 아니요 그래서 심사거라 써주고, 30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해동사문 현봉근이라서 줬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30년 후까지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거아니요 나는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설사 약속을 못 지켜도 각각 공부 어하는데 도움 안 되겠냐고 말이요. 그리고 나도 또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 이게 큰 일이야 이제 30년 지금 30년 100살인데, 그러면그 어떻게 하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사실은 에? 영원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옷과 같고 집과 같아서 함부로 해보면 얼름 달아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보답하고 우리 신도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뭐또 애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잘안 만나. 그러니까 나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면 기가 다 빠져버린다. 다 줘야 되고. 이 법문도 간단히 하려고 하다도 한마디라도 해서 나는 천하게 되지만. 여러분은 듣는 사람은 귀하라는 뜻에서 일한 거요. 예 법문도 주장자만 듣고 그냥 내려오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도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내도 없어도 여러분이 다 그냥 가서 깨쳤고 신심을 바랬으면 좋겠다. 나는 천한기생이 되더라도. 응? 이제 그뜻 알지? 나큰 스님 되려고 이 법상에 오른거 아니야. 이 자리에 올라 때마다 그, 저, 가시방석이라. 옛날 그 약산 유험산살은 법상에 안 올라갔다니까. 일부러 그것도 또 찾아갔구만. 갔는데 그 노파가 날 보니 땅바닥에 또 절한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내 땅바닥에 절한 사람이요. <laughs> 스님들도 이 중국에 요새 막 굉장히 아주 융성해 가요. 내가 중국 두 스님한테 땅바닥에 절 받아봤구만. 그 사람 많은데 절하기가 어렵죠. 그 스님이 계족산 올라가는데 신도들이 촥 수십 명이 따라서 같이 절해. 그 보통 스님이 아니여. 자기 생각을 다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날공부시키려고 절한 거요 절값 해라. 그러고. 이조 해가 스님이 있는 절에 그 사공사를 큰 왕복 7천 계단인데 그거를 올라가서 아환심이 저절로 나요. 법문도 좀 해주고 내려오니까, 거기도 선방에한 30명 있다 하더라고. 그 높은 데서 내가 3배 절을 하더라니까. 하도 좋아서 뒤돌아보니 절하고 있다. 에? 절은 나를 위해서도 절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발심하라고 절하기도 한 거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혹 가더라도 외교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 잘못하면 스님들 욕거도 먹이고, 불교 욕거도 먹이고, 대한민국 사람 욕거도 먹은 거요. 일거수일투족이 모범되고. 그리고 뭔가 배우, 배우려고 해야 되지. 뭐 중국 것은 가짜라고. 진짜가 어딨어? 지구도 가짜인데. 영원하지 못한 건다 가짜예요. 좋은 눈으로 보란 말이에 긍정적으로. 무엇을 보더라도 소중한 생각을 갖고. 그래서, 네. 응?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건 천번 내 소리다. 그래서, 그, 에, 석두 시천 스님이 깨치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깨닫고 나서는 함부로 한게 아니라, 그, 석두 스님이 그, 남학 형산에 가보니까 바위가 있는데, 그쭉 튀어나온 바위가 있어. 거기서 늘정진했다 해서 호가 석두예요 예? 깨치고 뭐다 뒤에 그냥 막, 막행 막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깨치고 그때부터 공부라.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이제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베풀고 그래야 안 되겠어 맨날 평생 모으기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경주 최부자 메이로 벌어가지고 만석궁 이상은 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요? 남는 건 전부 남한테 베풀고 벼슬은 하지 마라. 진산을 하되 묻째서 진산을 하라 갑니까? 그래야 이거 지킨다고요. 지혜스럽지 않아요? 공부해서 말 안해도 모범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본받고만그 다음에 마조도일선사 수제자가 많은 가운데 세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달이 흔히 밝은데 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우리 이럴때 뭐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서당 지장선사가 하는 말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백장회 선사가,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남전보이님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큰 스님 앞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경은 서당 지장의 것이요, 선은 백장회의 것이며, 지만 남전보은만이 초연하다. 예? 이, 저, 서당 지장의 그 유명한 그 법이 우리나라로 이어왔다고 그래.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백장 스님의 그 선은 백장 청규가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인데, 그래서 그 나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은 시가 있어. 불락인과 전백장, 불매인과 후백장. 이런 무중 야오신 암각 청규 고로향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백장은 말을 했고,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고 후백장은 말을 했도다. 이런 무중 야오신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우 몸을 받았는데, 암각 청규 고로향에로다 바위에 새겨진 청규와 더불어 옛길이 향기롭다. 그 바위에 앉아서 지은 시구마 예. 그래서 어~ 뭐 실학 가는 것을 짧은 막그 속에 많은 걸 함축하잖아요 근데 이 백장 스님 있는 절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아주 그~ 복원을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다 부셔버리고 이제 발심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니 앞으로 중국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이 많아. 우리도 지금 수행을 많이 하고 생각이 좋으면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냥 흥청망청 물질에만 치우치고 정신면을 소홀히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다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또한 가정에 가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불자로서 잘한다면 이 사회가 참부 불국토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디 가면 어느 신도냐. 부석사 신도라면 함부로 안할 거예요. 그러려면 언어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면이 모범이 돼야 안되겠어 집에 가서는 남편이나 부모를 아주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예, 공부 안 하면 다 헌일이다. 예, 급할 때나 괴로울 때늘 노는 입에 뭐 하겠죠? 예, 관세음보살. 또참선한 분이 있다면 더욱 좋고